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9801님이요. 아슈람에서 특강 듣고 서울 가는 길에 방송 들어요 하시면서 매주 이렇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어머님들께서 손발이 저리다고 하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요즘은 손발도 저리지만 담도 많이 결린다고 하시죠. 저도 왼쪽에 담이 걸려서 한 3, 4주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냉해지기도 하고요. 추운 거하고 냉한 건 조금 차이가 있죠. 게다가 비도 온 데다가 미세먼지가 좀 상황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러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제 담이 결린다는 건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발이 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오고 몸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 통증이 오는 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호호흡, 양쪽으로 교체해서 숨을 쉬는 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오른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손가락 세 개로요. 그대로 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2초에 마시고 내쉬는 걸 10번 하시고요. 다시 오른손을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10번 마시고 내쉬는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왼쪽의 균형이 좀잘 맞춰지면서 몸 안쪽의 결림 증상 같은 담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손발이 저린 것도 좀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무드라 책에서는 양팔을 좌우로 펼치게 되면 심장과 폐가 이완되면서 순환이 잘 된다고 전해지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주먹 쥐고 피고 쥐고 피고 하는 걸약 100번 정도 하시면 이게 손끝만 왔다 갔다 움직인 것 같은데 우선 어깨와 목 뒤까지도 좀 아프면서 허리도 약간 뻐근하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손을 좌우로 펼쳐서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등끼리 서로 치고 손끝끼리 치고요. 손바닥끼리 치고요. 그리고 손을 깍지를 껴서 그 물에다가 손을 닦는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비는 동작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는 마치 손에다가 침을 놓는다 생각하시고 엄지손끝으로 오른쪽 엄지손으로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쏙 들어간 그 끝을 지그시 누르시고요. 이건 합곡혈이라고 하는 그 안쪽보다 훨씬 위쪽이에요. 갈퀴처럼 생긴 그 부위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데,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움푹 패인 데를 좀 지그시 누르시고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사이, 열 손가락 사이사이를 잘 이렇게 자극하고 누르게 되면 우선 손의 긴장이 풀리고요. 발도 똑같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꼬집듯이 좀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개의 손가락으로 발가락 끝을 이렇게 고리 걸듯 걸게 되면 발가락과 발바닥이 연결되는 그 움푹 들어간 발가락이 자극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아치형처럼 살짝 올라가 있는 발가락 안쪽을 부드럽게 좀 마사지 하신다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하는 거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5789님이요. 관절기라 그런지 코끝이 간질간질해요. 이럴 때는 어떤 동작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하셨는데요. 우선은 손을 좀 깨끗하게 씻어서 새끼손톱의 반 정도를 콧구멍의 위쪽에 올려서 코를 약간 돼지코처럼 들어 올리시고요. 그리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숨을 쉬고요. 다시 왼쪽 새끼손톱 반 정도를 왼쪽 콧구멍의 위에다가 가져가셔서 약간 들어 올려서 한 3, 4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 생각보다 숨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원하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좀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부드럽게 콧망울에서부터 미간까지 열이 날 정도로 좀 가볍게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검은 눈망울 아래쪽, 거기를 부드럽게 꾹 누르면 우리 보통 광대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약간 찌릿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면서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코끝이 좀 간질간질한 걸, 그리고 코감기가 오는 걸좀 예방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빗방울.